연우는 모모랜드 활동 시절 조신하고 도도한 이미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는 4차원의 엉뚱한 성격이었는데 소속사가 이미지 메이킹으로 튀는 언동을 자제시켰기 때문에 본래 성격을 숨기며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 방송에서 자신이 롤 모델이 김희철 선배님이고 김희철 선배님처럼 자유롭게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이니 마음고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우는 1996년 8월 1일 충북 충주시에서 태어나 음성군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육상선수를 하여 음성군을 대표해서 도대회에 출전했다고 해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서울로 이사하면서 자연스레 육상을 그만두게 돼요. 이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계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연출과 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기예술과에 진학해요. 연우는 서공예 재학 시절 화제의 인물이었다고 해요. 쉬는 시간이면 다른 반에서 연우를 보러 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정작 연우는 학교 선배를 짝사랑해서 쫓아다니다 결국 고백으로 혼내줬다고 해요. 하지만 페이스북 상태를 연애 중으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짝사랑의 환상이 깨져 이별을 통보해요. 연우의 페이스북을 유심히 보던 사람은 전남친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연우에게 캐스팅을 제안했고 18살 때부터 플레디스에서 배우 지망생 연습생활을 시작해요. 연우의 페이스북을 지켜보던 소속사는 플레디스뿐만이 아니었어요. 플레디스에서 함께 연습하던 아이돌 연습생들을 보며 춤과 노래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찰나 MLD 엔터테인먼트로부터 SNS 캐스팅 제안을 받아 소속사를 옮기고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요. 당시 MLD의 첫 아이돌 연습생은 낸시와 연우였다고 해요. 연습생 생활을 한 지 약 1년이 지난 뒤 모모랜드를 찾아서라는 서바이벌에 참가하게 되는데 회사의 권유로 본명이었던 이다빈이 아닌 연우로 예명을 짓고 서바이벌에 참가해서 최종 데뷔 멤버로 선발되어 모모랜드로 데뷔하는데 성공해요. 연우는 화려한 외모와 탄력 있는 몸매로 모모랜드 멤버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멤버였어요. 모모랜드의 전성기이자 황금기를 이끌었던 멤버였지만 2019년 11월 돌연 건강 문제로 모모랜드를 탈퇴해요. 탈퇴 이후에도 소속사에 남아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여러 작품에 출연하여 연기자로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소속사의 소극적인 홍보 활동 탓에 찬밥 대우 논란이 터지면서 팬들의 비판이 거셌어요. 그러다 2022년 1월 19일 드디어 MLD를 떠나 나이나토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이적하며 이제는 아이돌 가수 연우가 아닌 배우 이다빈으로서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돼요. 끝!